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 1, 2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초단기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다섯 배 이상 빠르고 효율적으로 영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책에서 배운 내용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모의고사에서 평균적으로 뭐 3, 40점 정도 맞거나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독해 지문을 가지고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러한 지문들이거든요. 그걸 독해 날라면은 기본적인 어휘 실력과 문법 그리고 독해 실력이 있어야만 풀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고등학교 영어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고1, 2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보시면은요. 자각 영어 분야별로 어, 중요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에서 영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문법이 있어야 독해를 잘할 수 있다는 라거 그다음에 수거 독해 유형별 프리비법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듣는 순서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첫 번째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영어 단어를. 확실하게 잡아라. 네, 영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가 영어 공부에 들어가는 총 시간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어휘가 70에서 80% 차지하면 문법과 독해는 사실 20에서 30%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 고등학교 영어를 이제 대비를 했었는데요. 처음 봤던 게 성문기본, 요즘에도 책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거의 안 보죠. 근데 그때 성문기본을 가지고서 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러한 단어나 문 법이나 독해 실력을 가지고서 성문 기본을 들어갔더니 처음에 문법이 쪽이 나오고 밑에 설명이 나오고 여기 독해가 쭉 이렇게 몇개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법 공부하는 데이한 페이지 보는 데 있어서 한 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한 시간 독해는 뭐한 시간 3 0분 정도. 왜왜 왜 그랬냐 하면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중학교 때 배운 단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어가 막 나오니까 노트에다 정리를 하면서 사전 또, 어, 필요한 건 사전 도 찾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데만 한 30분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암기하는 데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들고, 근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는 건그 당시에 공부했던 시간이고, 그 이후에 정리했던 단어 암기하는 데는 1시간 이상이 더 들었어요. 결국 한 페이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두 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얘긴데 정작 여기 나오는 문법을 공부하는 데는 2, 30분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어휘만 알게, 아, 알고 있었다면 저는 독해 연습하는 데 있어서 20분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요거 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이상 들은 것은 단어 정리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나중에 어휘 복습 시간까지 어, 따진다면 은 적어도 2시간 30분 이상은 아마 걸렸을 거예요. 자. 단어를 갖다가 모르게 되면이 정도로 문법 독해도 굉장히 더디게 진도가 나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문법과 독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그 속에 나오는 단어 정리하거나 암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친다면 사실은 어휘가 70에서 80%를 차지하고요. 문법 독해는 20에서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어휘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영어 문제를 틀리는 이유, 즉 영어 문제에서 독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요. 문장 내에 모르는 어휘 때문에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왜 틀렸니? 하면은 아우 아직은 독해가 잘안 돼요. 독해가 왜잘안 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 아 여기 나오는 요 단어들 알고 있니? 몰라요. 모르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가장 영어에 있어서 기본이고, 가장 공을 들여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 영어 문제를 갖다 틀리는 이유가 영어 단어 때문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어, 설명을 드렸는데, 2016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됐는지. 그래서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뒷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고등학교 수준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암기비법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가 33단어 노란색 친계 33개 되고요. 그 다음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암기비법 공편토라고 있는데 공무원 편입토플 그리고 수능 고난도라고도 써 있습니다. 수능 고난도, 수능 고난도 어휘에서 두 단어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정작 두 단어가 출제됐다 했지만은 이두 단어를 모르면은 전체 문제에서 핵심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extrinsic과 intrinsic 이두 단어가 바로 공편토에 나왔던 단어인데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죠. 예, 뒷부분까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단어라고 볼수 없어요 사실은. 두 번, 몇번 나왔느냐에 따라서 독해에서 막히냐, 안 막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노란색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갖다가 100%다 알고 있다. 적어도 한두 개 빼놓고 다 알고 있다면 은 문제를 어, 틀릴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 한두 단어 이상, 모름, 아, 한두 단어 빼고 다 압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독해가 되겠어요? Primary, consistent reward, 그다음 colleague, diminish 이런 단어들 complex 알고 있어요? 예, 모르고 있다라면 단어부터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자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 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영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중요한 영어 어휘를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느냐? 영어 어휘를 다섯 배에서 10배 더 빠르고 빠르고 오래 암기하는 방법이 바로 제 강의예요.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네. 자, 이것은요. 자, 고12 수준과 고3 수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 고12 수준이 42강이고 고3 수준이 38강입니다. 근데 고12 수준에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단어도, 3학년 수준 단어 중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게 시간이 걸린다. 강의 수는 차이가 나도. 예. 그래서 하루 여러분들이 3시간씩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마구잡이로 만약에 공부를 했다. 그냥 막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 어근을 사용하든 뭘 하든 간에.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분량입니다. 3시간씩 공부한다면. 하지만 제 강의를 이용해가지고 암기를 하면은 10일에서 12일이면은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42강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완벽하게 나중에 대해서도 까먹지 않을죠.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암기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5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계속 반복해서 적어도 10번 이상은 잊었 잊어버렸다. 다시 암기했다. 잊어버렸다. 다시 암기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암기하는 데 있어서 초스피드 암기 비법은 11에서 12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고3 수준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강의길래 그러냐. 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시리즈는 대한민국 어휘 수강생 12년 연속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경영초 누적 판매는 220만 권 이상 판매되었고요. 그 다음에 12년 연속 수능 어휘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고, 최근 9년 연속 탑3 서적 중에서 수능 어휘 적중률 1위를 갖다가 9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쓴 생생한 수강 후기를 갖다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뭐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제 모든 걸 걸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수강한 학생들이 직접 남긴 그러한 수강 후기예요. 자 이틀만에 26강까지 들을 만큼 영어에 환장했는데 이틀만에 천 단어를 외웠어 이틀만에 여러분들 천 단어 그냥 암기할 수 있습니까? 어금법뭐 이런 거다 적용해도 못합니다. 어떤 학습기나 뭐 요즘에 선전한 기계 같은 거 사용해도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분량. 예. 자, 그리고 고일 겨울방학 때 외운 게고삼 여름방학 때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빨리 암기할 뿐만 더러 오래 기억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독해할 때100% 떠오릅니다. 효과는 다섯 배가 아니라 100배라고 해도 될 만큼 효율적인 강의다. 그만큼 느낀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도 외웠던 700개 정도의 단어가 그대로 다 기억이 나요. 자, 한달 만에 정확히 뭐 40점이 상승했습니다. 자, 단어를 갖다가 다 알게 되면 고등학교 1, 2학년, 특히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요. 독해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어, 즉 단어필이라고 하죠. 단어필만으로도 거의 점수가 이만큼 이상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2017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무시하시고 탑3 어휘서 수능 적중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 16학년도 그리고 2015학년도 수능에서 비적중 어휘가 몇 단어 인가 한번 다른 타사 책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탑3 라고 하는 것은 베스트셀러 안에 드는 어 세번째로 잘 팔리는 세번1 2 3등 이란 얘기죠 그걸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이 1 2등을 계속 달리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 라고 하는 것은 어, n 책과 w 책 등이 있어요 근데 2015학년도, 16학년도 비적중 어휘수를 한번 보세요. 14단어 빼고 다 적중을 했단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N책은 89단어나 비적중했고 그다음에 W책은 71단어나 비적중했어요. 자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35단어, 122단어, 83단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중률에 있어서는 16학년도에서는 96.1%, 지만 타사는 75.3%, 80.3%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등급 이상을 원한다면은 나중에 수능까지 다 마친 다음에 수능 고난도인 공편토까지 여러분들이 또 마스터를 해놔야 됩니다. 어휘를. 그래서 수능과 공편토를 합쳐가지고 비적중 어휘 수를 보면은 4단어 빼고 다 적중하고 8단어 빼고 다 적중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100% 가까이 적중률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놔야지 1, 2등급 이상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차 범위는 1% 내외이고요. 1, 2등급 이상을 원하면 경선시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수능과 공편토를 함께 병행해야만 한다. 병행이 아니라 이거 끝낸 다음에 공편토까지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고1, 2 수준 어휘부터 자, 경영초록,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으로 10에서 12일 내에 끝내버리고 고3 수준 어휘와 문법 독해를 병행하라. 아까 고1, 2 수준 어휘 마스터하는 데는 10에서 12일 내에 어? 하루 3시간 정도 공부하면 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 6시간 정도 공부하면 일주일 내에 끝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빨리 끝낸 다음에 고3 수준 어휘와 문법 독해를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문법과 독해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어휘를 모르면은 그거 정리하고 암기하고 독해하다 막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알겠죠? 그래서 자, 고등학교 문제집, 독해 문제집, 문법 문제집 보면은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 어휘가 80% 이상이라고 보면 돼. 나머지 20% 정도가 고3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부터 일단 완벽하게 단어만 공부를 해 놓고 빠르게 빠르게 암기해 놓고 그다음에 고3 수준은 어휘와 문법 독해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를 끝낸 후에 문법 독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휘는 고속철을 갖다가 까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를 다 알게 되면은 문법 독해 공부하는데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쭉쭉 잘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KTX를 탄 것과 마찬가지 되고 그리고 문법 독해를 공부해 나가면서 암기했던 단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니까는 어휘 복습이 또한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어휘와 문법과 독해를 같이 처음부터 병행해 나간다면은 어휘 때문에 진도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영어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고1, 2수준 어휘부터 마스터해라. 빠른 시일 내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는 끝내고 어, 문법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한 독해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독해만 딥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문법이 기반되지 않으면 정확한 독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독해력은 바로 문법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활용해 가면서 독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한 독해를 할 수가 있고 설사 독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문법을 따져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다음번에 이런 똑같은 지문이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된 독해력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법 실력이 없이 독해만 연습하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지 어. 그다음에 이게 왜 뭐가 생략이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대충 어휘 빌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해서 감으로 독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또 독해를 또 막히게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문법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문법을 같이 공부를 해 줘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어법 문제 한 문제 맞추려고 어법 문제는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오죠.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법과 독해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 어법 문제 한 문제는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문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6년간에 수능에서 나온 어법 문제는요. 그동안 기출되어 수능에서 기출되었던 어법 문제가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법과 독해를 공부한다면은 자 그리고 감독해의 원인은 아까 설명 드, 어, 드렸듯이 감독해의 원인은 문법을 모르고 문법의 독해 적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감독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 어, 문법 강의는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인데요. 총 23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법 강의보다는 좀 짧습니다. 하지만은 핵심되고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에서도 최근 10년간 수능 및 모의평가 적중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정말 쉽고 통쾌한 설명. 이것은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저희 문법 설명 패턴은 다른 선생님들과 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쉽고 통쾌합니다. 그리고 문법에 대한 독해 적용을 갖다가 공부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은 문법은 왜 공부한다? 독해를 하기 위해서 그럼 문법을 배웠으면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써먹는 연습을 많이 해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강 후기 보면은 자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이 되고 웬만한 강의와 교재는 다 봤지만 영어가 가벼운. 느낌은 처음입니다.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을 저는 나눠줍니다. 무작정 문법을 다, 뭐 이거 암기, 암기해가 암 아니에요. 암기할 게 따로 있고요. 이해할 건 철저하게 이해를 시키고 독해 적용시킬 건 확실하게 적용을 시켜주는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기할 양이 50% 이상 줄어들고 모든 문법 사항이 제대로 개념에 바뀌었습니다. 항상 독해를 염두에 둔 문법 강의이기 때문에 200% 알찬 강의. 자 독해를 염두에 둔 문법 강의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디 그서도 이런 식의 강의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어, 문법 강좌를 들은 다음에 제 독해 강좌를 들어보니까는 독해는 거의 문법 범위에서 노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걸. 알겠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수거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도 수거를 갖다 그냥 무작정 나오면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암기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암기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치사 부사에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거도 암기할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어 버리고 처음 보는 수거라 할지라도 적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갖다가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도 전치사와 부사 때문에 잘 막히는 학생들이 많을 때지만 그 약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 예로서 off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떼어져 나가서, 분리되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수거를 갖다가 암기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fall off 하면 은 어디로부터 뭐 떨어지다, 이렇게 수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f a l l 떨어졌다, off라고 하는 것은 떼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다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떨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어디로부터 그냥 떨어진다는 라 수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see of 누굴 배웅하다라는 뜻인데요. I went to the airport. 나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를 보기 위해서. 뭘 보는 거야? 그가 떨어져나.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 즉 배웅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see of. 그냥 무작정 이해 없이 see of 배웅하다, see of 배웅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그다음에 keep of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keep off. 잔디밭으로부터 떨어져서 유지해라. 즉, 떨어져 있어. 들어가지 말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off라고 하는 것뜻 하나만 알고 있어도 암기할 수거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해하면 쉽게 암기되는 수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look forward to ing. 자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 이유는요 투가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데 투가 전치사로 쓰이면 어디를 향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서 어느 쪽으로 앞으로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내 애인이 어? 5분 뒤면은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오는 길을 갔다가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만나는 거뭐 보는 거뭐 이런 걸 갖다가. 학수고대하란 뜻입니다. 투이하를 학수고대하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look after. 자, 요것은 돌보다란 뜻입니다. 돌보다. 자, 아이를 갖다 돌볼 때 아이가 막 이게 뛰어다니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혹시 넘어지지 않나 걸리는 게 없나 뒤 따라다니면서 뒤를 보게 되잖아요. 그 아이를 갖다 그죠? 자, 뒤를 본다라는 것. 어떤 사람의 뒤를 본다는 것은 돌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를 하면은 쉽게 암기되는 그러한 수거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 어 수거 강의가 바로 그러한 강의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학습법 설명드릴게요. 자, 독해는요. 아까 문법에서 설명드렸듯이 문법을 기반으로 한 독해 요령을 갖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독해 원리를 이해하면 막히는 문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해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요. 어떤 공식이 나오는 그러한 원리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원리로부터 많은 응용문제를 갖다 처음 보는 문제를 갖다 풀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거꾸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원리를 모른 채 많은 문제를 그냥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실패하게 되잖아요. 원리 하나를 공부하면은 10개 이상의 문제를 풀수 있지만 10개 문제 이상은 뭐1개 100개, 100개의 문제를 갖다 푼다고 해서 이 원리를 갖다 깨우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어느 쪽이 가장 더 효율적입니까? 원리를 갖다 깨우쳐야 되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원리를 갖다가 문법을 문법을 기반으로 한 독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처음 보는 문장도 독해 원리에서 다 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 가능해집니다. 근데 거꾸로 독해 원리를 모른 상태에서 무작정 독해만 하게 되면 감독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수업받은 독해 원리는. 바로 혼자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학원 다니고 해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들은 내용을 갖다가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요. 그러면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에 독해 원리 배운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해보라고 시간을 갖다 줍니다 예 그것도 굉장한 차이입니다 다른 수업과 그다음에 속독 연습을 위해서 한번 배운 문장은 또는 한번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본 문장은 다시 처음부터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독 연습은 그래서 속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도. 어? 자기가 읽었던 문장을 갖다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좀 빠르게 읽게 되잖아요, 그죠그 속도감을 갖다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 어,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어, 독해 지문은 다시 한번 반드시 어, 읽어보고 나가는 게제 어, 독해 강의의 또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강의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고 해서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독해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배우는 독해 원리를 가지고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문장은 없습니다. 예,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독해 기본 10강밖에 안 되고요 독해 완성이 10강밖에 또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독해 원리도 배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직독직해가 여러분들 몸에 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강의 자체만으로 독해력 향상이 됩니다 강의 자체에서 다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엔 독학으로 하루 30지문 이상씩, 하루에 3 0지문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죠. 그죠? 독해를 무작정 했지만은 한두 달간 지속했지만 약간의 상승만 있었고 근본적으로 독해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독해 원리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래서 이 강의를 갖다가 들은 후에는 제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쾌감. 그리고 감독회 선두 주자였는데 독해 요령은 물론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 및 기본 틀을 확실히 잡아주고 자, 독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의 비결은 바로 초통독을 들었다.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자, 나도 5강 정도 들었을 뿐인데 문장 구조가 보이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었고 감독회와 작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처음에 5강 정도 들었을 때부터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 겨우 5강 듣고서 어떻게 독해력이 향상? 5강내어 독해 원리가 가득 차 있거든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연습하 계속 다섯 어, 강 정도만 연습해도 독해력에 있어서 훨씬 여러분들이 향상을 갖다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기본 완성 다드리니 웬만한 문장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전에는 감독했다는 얘기죠. 단어로 추리하면서 풀었는데 요새는 척척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 독해 강의에 대한 자랑이었고요. 자, 그래서 독해에 대해서 이 독해 강의에 대해서 제가 맛배기로 조금 보여 드릴게요. 어? 대체 얼마나 훌륭한 강의길래 저렇게 거짓말을 해다나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완성의 2강 중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하는 방식대로 수업하는 방식대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에릭 Eric, 에릭스는 그다음에 여기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콤마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콤마 콤마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요만큼이 삽입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삽입구 또는 삽입 절이라고 하는데 삽입됐다라는 것은 원래 없어도 되는 건데 끼어졌다는 얘기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에릭 에릭스는 데티아 라고 말한다 주어 동사. 대절, 삼형식 전체적인 뼈대가 금방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삽입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릭 Eric 에릭스는 삽입이 됐구나 하고 이제 직독직해로 넘어가야죠. 근데 well k n o w n 이라고 나왔어요. 잘 알려진 유명한이란 형용사입니다. 자,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뭐 분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해 줘라. 이게 독해 원리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문법을 전반적으로 안 배워서 이걸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것은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일단 그 문법에서 나온 독해 원리입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해용사나 분사가 나오면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준다. 분사에서는 과거 분사가 나오냐 현재 분사가 나오냐에 따라또 틀립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로서 뭐뭐 당해진 명사 이렇게 해석하고 ing면은 뭐뭐 하는 명사로 해석해주면 된다. 이게 간단한 독해 원리입니다. 독해 원리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도 문법에서 나온 문법을 배웠으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이 바로 이거예요. 독해 원리를 갖다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무조건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유명한 에릭 에릭슨 뭐에 대해서? 그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에릭 에릭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삽입된 거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를 그랬죠? 그 에릭 에릭슨이 데티아라고 말합니다. 자데티아라고 말합니다. 타동사 다음에 목적절로 대치, 아, 대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목적절을 이끄는 t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즉, t 절 다음에 뭘 찾아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걸 생각하고 직독직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the first issue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일 거 아니에요? 주어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오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게 주어고 동사를 보려고 봤더니 또어 언어로 시작되는 명사가 또 나오네요? 어, 이건 또 뭐지? 그러면 이게 the first issue라는 명사 다음에 다른 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네, 주어 동사. 그러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식으로 나오는 것도요. 문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사이에.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법에서는 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독해 적용하려면은 이게 생략이 되면은 여기 있는 선행사는 명사와 대명사가 남게 되거든요. 그럼 명사 대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면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역시 수식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라. 자, 이것이 바로 독해 원리 중에 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어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이슈 문제는 자, 문제는 하고 동사를 기대했는데 동사는 안 나오고 right after birth라는 부사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사구라고 하는 것이 주어와 동사 사이를 갖다가 기, 멀리 떨어뜨리는 독해 방해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없다라고 생각. 해 부사나 부사구는 문장 내에서 뼈대 역할 못 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면 주어와 동사가 바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첫번 아, 이게 주어죠. 그래서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이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신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삽입된 거 한번 보세요. 삽입이 아니라 부사고. 자, 출생 바로 직후에. 출생 바로 직후에 유아가 직면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배웠던 독해비법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삽입구의 독해방해. 주어와 동사 사이를 갖다가 멀리 떨어뜨려 놔가지고 독해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뼈대를 볼수 있는 능력을 일단 키워야 된다. 그리고 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가 나온다. 자,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 나오면 뒤에서 무조건 앞으로 수식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바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식어구 형용사구나 부사구의 독해 방해 그래서 수식 어구는 문장 전체에서 뼈대 역할을 못하는 찌끄레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거나 해석에 방해받지 말란 얘기여서 이런 것들이죠. Right at f birth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비구도 마찬가지고요. 자또 하나 배운 거 있죠. 사실은 예,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여기서는 목적절로 쓰였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요 that은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기대하면서 직독직해로 나가라. 자, 그래서 대부분의 독해 강의는 여기서 그냥 끝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배운 걸 가지고서 나중에 가면 기억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독직해 연습을 위해서 어디서 끊어 있는가 끊어 읽기 연습을 제가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에릭 Eric, 에릭스는, 아, 삽입됐겠구나. 콤마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사람? 자, 유명한 뭐로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그 사람은 데티아라고 말한다. 뭐라고 첫 번째 문제점은 어 동사가 아직 안 나오네. 어떤 문제냐면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뭐 후에 자 출생 바로 후에 그것은 바로 신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쪽 그죠. 자 그러면 강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직독직해달. 자 웬만큼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 하면서 잘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왜? 어? 이 단어가 뭐였었지? 어? 이 단어가 뭐였었지?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갖다 잘 몰라가면은. 제가 한번 설명했다 해서 단어를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단어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 보면은 아, 직독직해 분명히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운 내용만 하더라도 독해 원리가 곳곳에 숨어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서 감독해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도 또 해석 못 해요. 명사 다음나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와도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지나가면 계속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서 몇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딱 나왔다 하면은 바로 직독직해로 수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도 스스로도 몰라요. 어, 이렇게 되는 거네 하면서 저절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어휘와 문법과 이제 독해를 갖다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문제 적용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 고대로 처음부터 다 해석을 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한 문제풀이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초스피드 유형별 풀이 비법이란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핵심되는 부분만 읽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풀이와 7분에서 한 15분 정도를 갖다가 전체 시험 시간에서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초스피드 유형별 프리비법 적중률은 95% 이상인데, 자5% 정도 비적중했다 할지라도 요것은이 유형별 프리비법 말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해석하지 않은 부분을 읽으면서 해내기 때문에 5% 비적중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장점만 95%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5%가 단점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요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 목적이나 그리 목적 그리고 작가의 뭐 심경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능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100%다 유형별 풀이 비법이 적용이 됐고요 문제 풀이 방식은요 마지막에서. 첫 번째 문장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세 번째 문장까지만 읽으면은 답이 보이는 경우가 100%였습니다자그 예. 이유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요거 샘플 강의를 갖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순서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중학 수준의 단어를 내가 모른다, 중학교 1, 2학년 수준 단어도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중학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 단어부터 경선시 경단어 초스피드암기비법 중학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것도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이 어 단기간에 끝낼 수가 있는 분량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독해가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 중학교 1, 2학년 수준 독해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교과서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한번 읽어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3 수준 이상부터는 여기 어,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기본을 갖다가 알고서 해놓는 게 좋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1, 2 수준까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요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닦고 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비법 수능 고1, 2 과정부터 마스터를 하라고 했죠 제가. 즉 단어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어. 왜? 문법 독해에서 고1, 2 수준 단어가 80% 이상 나오니까는 KTX를 위한 고속전철을 먼저 깔아놓으라고 했죠. 단어로 그죠. 그 다음에는 고3 과정을 어? 경, 어, 경선시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고3 과정을 하면서 문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병행. 알겠죠? 근데 문법에서 기초가 많이 부족한 학생은 문법 왕초보 탈출을 한 다음에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을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요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을 어,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을 갖다가 완성하고 어휘를 완성했잖아요. 그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독해를 갖다 나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기본 열강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영수거를 갖다 같이 병행해 주면 좋겠다. 이 단계에서는. 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혼자 독해 연습 해 봤자 감독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을 갖다가 완성, 10강을 완성했잖아. 그럼 독해 원리가 몸에 어느 정도 배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부를 독해 연습을 해 나가면은 실력이 향상되면서 독해력이 빠르게 증진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해 연습을 하면서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완성 강의를 같이 병행해 나가고요. 여기서 경선시 영수 초스피드 암기 비법을 어, 마스터 를 못했으면 여기서 계속 이어서 나가란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어휘 문법 독해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유형별 풀이 비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고 그다음에 순차적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서 이제 독해 연습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80점 또는 90점 이상 모의고사에서 맞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1, 2등급 이상 뛰어넘기 위해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공편토를 갖다가 마스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2등급 이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휘 공편토까지 해야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과정을 사진을 한번 찍어 놓던, 저, 아, 놓던지 아니면은 적어 놓던지 하고서 이 순서대로 해 나가도록 하세요. 가장 효율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영어 공부 방법을 통해가지고 빠른 성적 향상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